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유니순을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28일 오후 4시 8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1800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유니순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이제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유니슨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차트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점상은 아니에요. 사전적 의미의 점상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지만 점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점상으로 칭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상이 한번 이제 두 개에서 네개 정도 생긴 다음에 이런 오랜 기간 횡보하다가 위로 확 올리는 경우들을 이제 저는 바람구멍 패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공부해 보시려면은 이제 검색창에 쳐보셔도 나오고 제가 어느 기회가 되면은 그 잡는 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상한가 제도가 15%였을 때에서 이제 두 개에서 네 개였으니까, 지금 이제 상한가 제도가 3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개로 만들 거를 이제 두 개로 만들고, 두 개로 만들 거를 이제 하나로 만들고, 그러니까 한개 만들어졌으니까 원래 15%였을 때면은 이제 하나, 아니 두 개로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다가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위로 확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느냐면, 2020년 8월에 풍력 발전용 타워 공급 계약 모멘텀이 그첫 번째라고 볼수 있겠고, 그두 번째로는 최대 주주 대상으로 300억 규모의 시비가 발행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시비 발행된 거. 예. 그러니까 이거 최대 주주가 다 그냥 전환사채 발행한 거다 사들이겠다는 뜻으로 굉장히 큰 자신감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 회사 돈 이제 집어넣은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하지만 영원한 상승은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떨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저는 제일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떨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지지 반등이 나오는 거 이제 확인이 되죠. 좀 내려가더라도 좀 뚫리더라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모습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디 여기 요 떨어지는 요거를 이제 골짜기 알파라고 보면은 요 알파가 이제 전개가 되면은 7,910원이 52주 최고가라는 걸 확인이 되는 것이죠. 52주 최고가라는 게 확인이 되면 총 3개의 매도 세력이 생기는데 ABC입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7,910원보다 밑에서 샀던 사람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7,910원 인근에서 샀던 사람들. 그러니까 한 요쯤이라고 보시면. 제가 편의상 7,910원 밑으로 샀는데 사실 한 여기라고, 다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요 알파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 잡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수 있거든요. 요 세, 이세 분, 이세 세력이 전부 다 매도 때립니다. 손실을 최소화시키려고. 물론 이제 존버하는 세력도 있긴 하지만 존버하는 사람보다는 파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알파 같은 이제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횡보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런 거대한 매도의 강줄기를 정면으로 받아치면서 위로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매수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강한 매수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사겠어요? 이 가격대가 매력적이니까 사는 거겠죠. 근데 왜 매력적이겠어요? 왜 매력적이겠어요? 이유는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 가격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거 좀 이제 흘러내리긴 했는데 이건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코스닥 상황이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 보면은 뭐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해 볼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네.
저는 앞으로 이게 이따가 이제 PPT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냥 이제 전망을 보면서 앞으로 이 차트 전망을 왜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만 해도 이제 93,000MW급 풍력 발전기가 신규 설치가 됐어요. 유니슨이 설치했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설치됐다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 풍력 발전 용량은 742,689MW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환경 테마는 유지될 전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툰베리 아시죠? 이 툰베리가 그냥 말 잘해가지고 그냥 이제 그렇게 된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적재적소에 그냥 딱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동조를 해가지고 이제 그 가는 건데, 그런 상황만 딱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경제성과 환경 논리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는 항상 이제 경제 논리, 경제성이 이겨왔어요. 경제 논리가 이겨왔다고요. 그래도 하고 환경 중요하지 중요하지 하면서 막상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오면은 다 경제성을 선택을 했다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환경 논리를 경제성을 조금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 논리를 선택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다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상황이 좀 기대될 수 있다. 앞으로 그러니까 좀 정권 바뀌더라도 뭐 이제 나빠진다거나 막 그러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상단에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이런 이제 링크가 나오는데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이쪽에 이제 크게 보시라고 제가 이제 키워 드리겠습니다. 자, 2021 무료 추천 종목 보이시죠? 요거 이제 누르시면은 요 아래쪽에 오늘이 이제 7월 26일이니까 7월 26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쭉 안내 말씀이라든지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 7월 26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능률, 그다음에 이제 이즈미디어, 뭐 푸른저축은행, 뭐 이제 현재가 얼마로 잡아라부터 시작을 해서 1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굉장히 조금 이제 세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제 이즈미디어 저기 수익 났고요. 그리고 능률도 NE 능률도 이제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나왔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른저축은행인데 푸른은행 저축 같은 경우에도 뭐 손절가 잘 지켜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드로이드나 뭐 아이폰이나 윈도우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테마 강도나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런 거지 다 보셔서 하실 수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이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